담배도 필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남자라고. 너 담배도 폈어? 괜찮아 도영아, 엄마 화 안 낼게. 우리 도영이 모르고 한 거잖아. 얘기해봐. 준호 형이 담배 갖다 줘서 한 번. 뭐가 어째? 수진이 거실을 서성이며 준호를 기다리고 있다. 너 잠깐 일로 와봐. 아 왜요? 저 공부해야 돼요. 잡지 못해? 아씨, 너 도영이까지 너처럼 양아치 만들고 싶니? 아 뭐려? 담배에 야동해. 너 그 어린애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싶든? 내가 뭐려? 우리 도영이가 세상에 그 어린 게 오늘 야동을 보고 있더라. 네가 그랬다며. 그런 걸 봐야 진짜 남자라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자식 교육은 부모가 알아서 해야죠. 아, 왜 나한테 난리야, 씨. 너 말 다 했니? 죄송해, 진짜, 씨. 뭐가 어째? 너 지금 그게 어디다 뗄 소리야? 뭐야? 왜 시끄러워? 왜 숙모가 나보고 양아치를 하잖아. 아이씨. 뭐가 어째? 올케, 그 말이 사실이야? 형님, 오늘 준호가 우리 도영이한테. 어디서 시건방지게 남의 아들을 가르쳐? 야, 너 내가 우습다고 우리 아들까지 우습니? 형님. 뭐? 형님? 네가 입으로는 형님 형님 하면서 언제 한번 형님 대접 제대로 해줘 봤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속으로는 나 괜히 찾았다고 후회하지? 네, 그래요. 후회해요. 너무나 후회해요. 내가 미쳤었지. 방송국에 전화했던 내 손등이라도 찍고 싶어요. 뭐야? 이 나쁜 년 말하는 것 좀 봐. 야, 그러면 내가 어?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보고 평생 그 안전방에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하냐? 저가 짐승만도 못한데 어렵게 찾은 부모 형제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 당신이 인간이야? 뭐가 어째? 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이 집 며느리고 난 이 집 식구야. 핏줄이라고 알아? 그래, 난 당신 핏줄도 싫어. 어머니도 남편이랑 작자도 이제는 너무너무 싫어. 싫다고. 뭐지? 이게? 야, 너 나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랐는데. 난 치가 떨리게 싫어. 알아? 나 좋아. 신창이가 된 수진이 밖으로 뛰어나온다. 여보, 여보 왜 그래? 우리 이혼해. 당신 누나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우리 이혼해.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여보.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이 일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일을 겪으실 동안 남편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저도요, 아내가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몰라? 모른 척하고 싶었겠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30년을 부모 형제 없이 살아온 누나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험난한 일을 많이 겪고 살았겠어.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잘못이야? 그래, 앞으로 계속 쭉 이해하면서 살아. 난 더는 그렇게 못 살아. 네,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누이 되시는 분하고 좀 더 대화를 시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보! 시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 어머니를 친딸처럼 따랐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어머니하고 남편은 그 여자하고 인연을 끊을 수 없을 테니까 제가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 형제 간의 인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난 누님께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님이 그렇게 소중했다면 무조건 잘해주기보다도 잘못된 점을 고쳐주었어야 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부부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에게 내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고 중재하려는 노력도 사랑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 노력이 충분히 사랑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391화 사랑의 굴레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아내의 의부증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이태우, 한지연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1.1%, 이혼 찬성이 48.9%로 집계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는 행복축풍령감자탕 묵은지에서 도서문화 상품권, 친환경 아파트 신혼 아침 도시에서 컴퓨터,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7만표에서 백화점 상품권, 말문이 터지는 버터 영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4인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화면 인사의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글 서우정, 해설 서선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제392화, 돌아온 시민이었습니다.